총무원님 이렇게 해서 인사하고 가시죠. 국민의힘 국회 가방위 위원들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위원장에 대해서 사퇴 촉구 결의안의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정청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회법 제49조 1항에 따라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의무를 충실히 다해야 함에도 국회 가방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사유화했으며 위원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였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은 2020년 7월 27일, 7월 29일, 8월 18일, 8월 24일 무려 4차례나 여당의 간사 선임을 하지 않은 채 전체 회의를 독단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중립성이 생명인 가방위 위원장의 역할을 훼손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직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을 상대로 TBS에 대한 상업광고 허용과 국가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질의함으로써 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이는 불공정 편파 방송의 상징인 TBS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살리기 위해서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당합해서 위원장의 역할을 사유화한 것이며 법과 원칙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로써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수단체 간사의 합의를 지원해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가 있음에도 여당의 간사 선임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며 파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정청래는 시종일관 자신의 진영과 한편에 서서 교수단체 간사의 선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이미 그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2022년 9월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직에서 정청래가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정청래 사퇴 촉구 결안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청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를 지원해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여당 간사 선임을 의도적으로 기피하였다. 둘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청래는 2022년 7월 27일, 7월 29일, 8월 18일, 8월 24일 무려 4차례나 여당의 간사 선임을 하지 않은 채 전체 회의를 독단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정청래 위원장이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국회의 입법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고 국회의 권위를 심대하게 훼손시켰다. 셋째, 중립성이 생명인 과방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겸직하고 있으며 시종일관 자신의 진영과 한편에 서서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을 미뤄볼 때 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이미 그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이 정청래 위원장은 지금까지 상임위원장으로서 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지 못하였고 권한을 오남용하면서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켰으며 교섭단체의 간사를 인정하지 않는 등 더 이상 상임위원회를 이끌어갈 권위와 도덕성이 무너졌다고 판단되므로 국회 과학기술방 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9월 7일 국회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박성중, 권성동, 추경호, 김영식, 윤두연, 하영재, 홍석준, 허나 의원 일동입니다. 차렷. 김예.